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정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지수의 이제 지수적인 증가와 감소에 관한 그 미분방정 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얘네들의 이제 정확한 이제 이그잭 솔루션이나 유니크 솔루션 같은 거는 구하는 유도 과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미분방정 시 때부터 본격적으로 구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그냥 기본적인 의미 파악의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한번 봐볼게요. 그 미분방정 식이 하는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각 t에 관해서 변수 y의 값이 있는데 그 y의 값의 식을 yt라고 잡았답니다. 그얘 같은 경우는 t의 값이 독립변수이고 그 yt라고 하는 것이 종속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 그랬을 때이 t에 관한 y의 변화율이 항상 고정된 그 yt에 관해서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처럼 dt분의 dy 값이 어떠한 y식에 관해서 k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바로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시계꼴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니크 솔루션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요. 그 유니크 솔루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지 먼저 봐야 되는데, 원래 이거에 본격적인 유도 방법을 쓰시려면 적분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분은 아직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식으로 유니크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미분하는 공식 중에서요,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오는 식은 뭐밖에 없죠? 그렇죠. 지수함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이에 x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에 x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식의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어떠한 식이 나오게 되려면 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꼬락서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y라고 하는 그 임의의 yt, yt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임의의 앞에 있는 상수를 붙이시고, 이에다가 at라는 거 한번 붙여볼게요. at. 이 at는 사실 뭐가 되는지 아직 모를 겁니다. 그랬을 때, 걔네들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하는 y't를 한번 구해볼게요. y't. 네, y't를 고치게 되면 얘는 c 곱하기 2에 at가 오면서요. 거기에 관한 무슨 미분이요? 속미분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a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체인 룰에 의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y't가 바로 우리가 이건 걸알수 있죠. dt분의 dy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걔네들이 a는 앞으로 빼시고 c에다가 2에다가 at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값이 바로 뭐가 되냐? y의 t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로 이 값이 우리가 뭐라는 걸알수 있죠? k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y의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c 곱하기 2의 kt라는 식으로 이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t 대신에 0을 집어넣어요. t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왼쪽에 있는 식은 뭐가 될 거냐면 t 대신 0 집어넣으니까요.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말고 정확한 솔루션을 볼게요. 한번 지우고 보면 여기다가 이제 t 대신 0 집어넣을게요. t 대신 0을 집어넣으면요. y의 제로값이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2의 0제곱이니까 c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c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알고 있죠? y의 0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유니크 솔루션 yt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y의 제로에다가 2의 kt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떠한 식을 얘기하냐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수함수꼴의 증가식을 나타낼 때 이런 식의 미분방정식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은 적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